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녹음기죠. 소니 ICD-TX660 예전 버전은 650둘다 같은 버전이나 이 뒤에 이제 소켓 종류가 신형은 USB-C고요. 여튼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오늘 컴퓨터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암만 꽂아도 맥에 꽂아도 윈도우 컴퓨터에 꽂아도 케이블을 바꿔 꽂아도 원래 그 제공하는 정식 케이블을 꽂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뭐 케이블을 바꿔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블로그에서 하나 알게 된게이 파워 버튼을 자, 지금 켜진 상태에서 파워 버튼을 8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꾸준히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리셋인 거, 그러니까 공장 초기화 버전으로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다시 인식이 된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이 정보가 없고 어느 블로그에 글 하나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길래 이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다른 거 아닙니다. 650, 660 버전 둘다 똑같이 파워 버튼을 8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누르고 나면 다시 리셋이 되고 꽂으면 인식이 될 겁니다. 별것 아닌데 혹시나 이 정보를 찾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예. 저는 혹시나 그렇게 하면 예전 파일이 지워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는데 파일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수고하세요.